저는 네. 대학생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었는데 네. 좀 중요한 순간에 친구들이 이제 등을 돌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좀 분노를 했다가 그냥 아 그래 다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제 자신 되게 작아지고 그냥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혼자 다니다 보니까 좀 계속 그렇게 외로운 마음이 자꾸 들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극복할지 아니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어떤 관계가 됐겠는데 그걸 얘기해 줘야지. 몇 제가 명이나 떠나갔는데? 이게 좀 복잡한데요. 아니 한명 얘기해요, 여러 명 얘기해요. 아, 여러 명 얘기인데 처음에 이렇게 사귀고 또 떠나고 사귀고 또 떠나고 사귀고 또 떠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있다가 어. 두 무리로 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둘만 남았는데 또 갈라졌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더 나은 이게 단순한 친구 문제만 엮인 게 아니고 사실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익이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마지막에 그 친구가 이렇게 등을 딱 돌렸는데 두번 겪으니까 뭐 화나고 이런 마음은 없는데 왜 외로워서 외로우면 돼? 어차피 지 혼자였는데. 내가 혼자 있다가 만났잖아. 그걸 헤어져서 혼자 하면 본조인데 뭐가 외로워? 뭐가 문제야 그게? 그냥 공허한데 왜 공허한데? 모르겠어요. 그게 똑같지. 어? 둘이 있으면서 귀찮다 이거하고 똑같지. 둘이 있으면 왜 귀찮대? 둘이 있으니까요. 그럼 헤어져. 헤어졌어. 외로워요. 왜 외로운데? 혼자 알았어요. 혼자라서 외로운 거 아니에요. 외로운 것의 핑계지. 둘이 있어서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귀찮음의 핑계지. 혼자 있는 거하고 외로운 거하고 공허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냐? 내가 혼자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뭐. 근데 왜 나는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자기는 문제일까? 자기 문제지. 그 사람들하고 가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말 있지. 똥누러 갈때 하고 똥누고 올때 하고 마음이 틀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건 나쁘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 그런 말 하는데 누구든지 설사해가 똥누러 갈때 하고 설사하고 나와서 똥누고 나올 땐 뒤에 하고 마음이 같을까 다를까? 다른 게 진리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마음이 같은 것이 좋은 거다. 마음이 다른 것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건 마음의 성질이에요. 내가 다급할 때 일어나는 마음하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은 서로 다른 거예요. 내가 저 여자가 좋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결혼을 하려고 할 때는 내 마음이 어떠냐? 결혼만 해주면 내 막, 네 평생 책임지고 내 막, 너만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면, 이때 거짓말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그때는 그래 일어나요. 근데 일단 딱 결혼했다 하면 이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마음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보상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나한테 좀 해라 이래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또 어떻게 착각하느냐? 저렇게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니까 결혼해 주면 평생 충성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 준 것이 고마우니까 내가 평생 충성을 하든지 남자가 안 그러면 여자가 아이고 나하고 결혼하려고 저 인간이 최고생을 했으니까 결혼한 뒤에는 어때요? 내가 좀 빚을 갚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 사람 따라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게 뭐다? 진리요. 마음이 바뀌는 게 진리요.
이 남자가 최고인 줄 아는데 더 좋은 남자 나타나면 그래 마음이 가는 게 마음의 작용이야. 배신은 없어. 그냥 마음이 원래 그래 작용해. 근데 이 마음의 원리를 죽을 듯이 끓는 마음의 원리를 알면 자기가 좋다고 흥분하지 않고 싫다고 침체하지 않고 그 마음의 작용을 쫙 자기가 알아차리고 지켜보면 여기 휘둘리지 않게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 저 사람은 마음이 여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한번 딱 먹어버리면 마음이 막 그대로 있어서 여일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란 건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걸 원리를 알아버리면 거기에 끄달리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심지가 굳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 나를 배신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우리 동네 앞에 구멍 가게가 하나 있었어. 10년간 계속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집에 다녔어요. 단골 손님이 됐어.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앞에 저 큰 할인마트가 하나 생겼어. 거기 가보니까 물건도 사고 물건도 좋고 그래. 그러면 이 집 가다가 저 집 가요 안 가요? 가지. 그럼 이 집 배신한 거가? 예? 근데 나는 배신했다는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근데 가게 주인은 배신했다는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겠지. 아이고 인간들 더럽다 더러워. 그거 10년 다니던데 그거 조금 사다고 이익 따라 아이고 인간 더럽다 더러워 이러 앉아가지고 들댑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배신이란 건 없어. 그냥 다 사람들이 지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배신했다 어쨌다 어쨌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롭지. 3년간 5년간 10년간 사귄 친구를 미워하면 자기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라면 그 인간이 나를 배신해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아,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믿어줘야 돼. 그래야 친구지. 벌써 조금 이렇게 뭐 헤어졌다고 저 인간이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벌써 우정이 없는 거예요. 도덕책이 안 배웠나 옛날에.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도망가면 어떡하나 안 보내주니까 자기 친한 친구 불러가 대신 인질로 잡혀있고 갔는데 약속 시간 안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친구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 바보야 네 낳아놓고 도망갔다 이러니까 어때요? 그 친구에게는 무슨 일이 있겠지. 이렇게 내가 죽어도 그 친구를 의심하지 않을 때 그걸 우정이라고 그래. 그건 도덕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나지. 근데 내 자기가 배신해놓고 남 보고 배신했다 그래. 그건 잘못된 생각. 나이가 스물 몇 살밖에 안 되는 젊은 애가 벌써 그렇게 자꾸 마음이 배신하면 안 되지. 알았어요? 그럴 때 아, 내 친구가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좋을까? 본인이 얘기해봐요. 자기가 좋다는 거 알아요?